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모델링한 곡면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곡면에 원하는 물성치를 적용하기 위해 피처를 적용할 것입니다. 또 곡면을 나선형 곡선을 사용하여 수입을 하고 그 곡면과 교차하는 다른 곡면에 교선들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곡면의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곡면 잘라내기 명령을 누르고 곡면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표준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여 잘라낼 때는 상호 잘라내기를 사용하여 이제 이 곡면을 기준으로 아래 있는 곡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보면 피처 매니저의 곡면 바디를 보았을 때 총 3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곡면을 하나의 솔리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곡면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곡면 붙이는 기능은 곡면 탭에 곡면 붙이기 기능을 사용하여 붙이고 싶은 면 두 개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면 곡면이 합쳐집니다. 이제 필렛 기능을 사용하여 하나의 솔리드로 만든 곡면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합쳐지지 않은 요소에는 필렛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곡면은 두께가 없는 따라서 물성치도 없는 그러한 개체였습니다. 이제 곡면 탭에 두꺼운 피처 하는 기능을 눌러주면 솔리드가 합쳐진 곡면에 한해 피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성치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곡면을 프로파일 삼아 나선형으로 수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로를 그려주겠습니다. 나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을 그려주고 피처 곡선 항목에 가면 나선형이 있습니다.
그후 빛이 20에 8번 회전을 하는 나선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경로에 수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 형상의 기준면 그 중에 제1참조는 시작점, 제2참조는 끝점, 이렇게 만들었다면 1참조 모서리와 2참조 시작점을 잡아 그에 편행한 평면을 잡았고 스케치를 통해 3점 홀을 그리고 형상을 경로에 나선형의 평면을 접하였다면 원하는 형태로 도형을 그리고 관통을 시켜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이제 곡면으로 가서 수입 곡면을 누르면 이러한 형상의 곡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곡면을 프로파일 삼아 나선형으로 수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곡면을 선택하고 끝을 눌러주면 두 곡면의 교선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선의 곡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로를 그려주겠습니다. 나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을 그려주고 피처 곡선 항목에 가면 나선형이 있습니다. 그 후 피치 20에 8번 회전을 하는 나선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경로에 수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 형상의 기준면 그 중에 제1참조는 시작점, 제2참조는 끝점, 이렇게 만들었다면 1참조 모서리와 2참조 시작점을 잡아 그에 편행한 평면을 잡았고 스케치를 통해 3점 홀을 그리고 형상을 경로에 나선형의 평면을 접하였다면 원하는 형태로 도형을 그리고 관통을 시켜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이제 곡면으로 가서 수입 곡면을 누르면 이러한 형상의 곡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곡면이 교차선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든 이 피처의 수직한 방향으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을 사용하여 둥글게 만들어주고 곡면돌출 명령을 통하여 그 형태를 끝까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출 곡면과 수익 곡면이 교차하는 부분을 3D 스케치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소 변환을 통하여 교선으로 그리고 수익 곡면을 선택하고 끝내 눌러주면 두 곡면에 교선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선에 곡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원하는 곡면을 선택하여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하나의 솔리드로 나타내기 위해 곡면들을 붙였으며, 그 곡면을 피처로 만들어서 물성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곡선을 그려 나선형으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두 곡면의 교차선분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곡면 모델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